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담입니다. 대개 왕조에서 왕비의 죽음은 질병이나 권력투쟁이나 왕조 몰락 과정에서 드라마틱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 시암의 두 왕비의 죽음은 그래도 왕비인데 이렇게 죽을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마오세의 순한다 왕비는 터무니없는 법 때문에 물에 빠져 죽었고, 라마 6세의 락샤밀라반 왕비는 왕실 정원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1860년에 태어나 17세의 시암 왕국 차크리 왕조 라마 5세의 첫 왕비가 된 순한다는 왕비나 첩들 중에서 가장 인물이 나았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총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라마 5세와의 사이에 어린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라마 5세는 대왕으로 칭해질 정도로 시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로 알려져 있는데, 신기하게도 청나라 강희제처럼 이후에 5명의 왕비와 수많은 첩을 거느리고 수십 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순한다 왕비의 두 여동생 또한 라마오세의 왕비였습니다. 순한다 왕비는 결혼한 지 3년 만인 1880년 5월 라마오세가 새로 지은 여름별장인 방파인 궁으로 가야 했습니다. 라마오세는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려면 먼저 차오프라야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뜨거운 데다 폭우가 내린 후였기에 강물이 세차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가에는 라마오세가 보낸 왕실선이 호위선들과 함께 대기해 있었습니다. 어린 공주 외에도 임신 중이었던 순한다 왕비는 시종들의 호위 속에서 왕실선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배 주변에는 호위병들이 탄 더 큰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궁전으로 가는 가장 즐거운 날은 뜻밖의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대열을 이루어 출발한 왕실선이 강을 따라가다 어느 순간 사고로 전복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거센 물살에 전복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호위선 중 하나와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배가 전복되면서 순한다 왕비는 물에 빠졌고 가라앉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데 호위병들은 그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지만 어느 누구도 구조하려고 감히 물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시암 왕국의 법에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왕비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나 왕족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온 가족이 처형당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를 전해들은 라마오세는 분노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호위병들을 가두었지만, 불쌍한 하인들의 죄는 단지 법을 지킨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순한다 왕비는 꽃다운 나이인 19세에 어린 딸과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왕비의 유해는 뱃사공들에 의해 수습되었습니다. 총애하는 왕비를 잃고 슬픔에 잠긴 라마오세는 아내를 위해 시암 역사상 최고의 비용을 들여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장례 준비에만 무려 7개월이 걸렸는데, 왕비와 공주의 시신이 수은 주입으로 건조되어 황금 항아리에 보관되었다가 85m 높이의 화장용 장작더미가 준비된 후에 화장되었습니다. 순한다 왕비의 유골은 딸과 함께 왕립묘지의 기념관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마오세의 지시에 따라 방파인 궁에 그녀와 미처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졌고,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녀를 기념하는 또 다른 사리탑이 세워졌습니다. 사고 당시 순한다 왕비가 탔던 왕실선 또한 오늘날 차오프라야 강 유역에 있는 와쿠 사원 앞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운명적인 날 이후 시암 왕족에게 손을 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순한다 왕비와 라마 5세의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서인지 이곳은 훗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라마 4세의 손녀인 락샤밀라반은 즉위 후에도 10년 동안 독신이었던 라마 6세의 왕비 중 하나였습니다. 라마 6세는 어떤 면에서 좀 특이한 성향의 왕이었는데, 영국에서 공부한 그는 왕으로서 드물게 많은 저술 활동을 한 태국의 저명한 작가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락샤밀라반의 이복 여동생과 약혼했지만, 락샤밀라반에게 반해 약혼을 무효화하면서까지 그녀를 쫓아다녔고, 결국 이후에 다른 여인의 이어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락샤밀라반 또한 시인이자 예술가였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소신이 뚜렷한 작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리 라마 6세에게는 시암의 다른 왕들과는 또 다른 점이 있었는데, 다른 왕들처럼 한꺼번에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서구의 경우처럼 여자를 순차적으로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왕비를 맞아들여 후사가 생기지 않으면 별거를 하고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시기였습니다. 락샤밀라반 왕비 역시 결혼 생활 중에 아이를 갖지 못했고 결국 라마 6세와 별거를 했습니다. 그녀는 소위 프롬퐁 궁전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비교적 소박하고 조용한 삶을 살았으며 많은 시간을 시와 소설을 쓰는 데 보냈고 필명으로 사랑의 유혹, 음란한 삶, 저주의 상실 등 많은 책을 편했습니다. 라마 6세는 1925년 44세의 병으로 죽었고 그녀는 일정 부분 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말년에 친척이나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자택에서 조용히 글을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고용할 때도 있었지만 주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식물을 벗삼아 혼자 지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1961년 6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두 침입자에게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두 침입자는 한때 왕실의 정원사였고 그녀가 정원 손질을 위해 고용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락샤밀라반 왕비가 혼자 지내는 때가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왕에게서 물려받은 값진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녀의 저택으로 몰래 들어가 쇠지렛대로 그녀의 머리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그들은 그녀의 거처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보물은 보이지 않았고 왕실 훈장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훈장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락샤밀라반 왕비는 며칠 후 연락이 되지 않아 그녀의 저택을 찾은 여동생에 의해 자택 차고 근처에서 피를 흘리며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 그것은 시암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거의 모든 신문이 락샤밀라반 왕비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검시한 결과 네 곳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정원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정원사는 훔친 훈장을 팔기 위해 전당포로 갔지만 이상하게 여긴 전당포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자백한 것으로 감형받아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왕비의 저택을 조사한 결과 금고가 있었는데 두 정원사가 다급한 상황에서 라마 1세 때부터 전해 내려온 가족 소유의 보석과 그녀의 값진 의상이 들어있는 금고 열쇠를 찾지 못해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그녀의 남편 라마 6세는 왕위를 계승할 후손을 위해 연이어 왕비를 맞아들였지만 딸 하나밖에 낳지 못해 대를 잇는 데 실패했고 차기는 차크리 왕조의 법통에 따라 형제의 아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시암은 1932년 혁명으로 절대군주제가 종식되고 입헌군주국이 되었고 1936년 시암에서 태국으로 국호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라마 10세가 재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